이번에는 많이 들으셨죠? 뭐 정치 상황이 뭐 요즘 뭐 시사 프로 나와갖고 막뭐그 정치 평론가들 얘기하는 거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제가 볼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민주당이 앞으로 주의할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일단 180석이 여러분들 주는 의미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부의 권력을 교체했죠. 행정부의 권력을 교체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은 지방선거의 대승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때 트럼프가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97%인가 민주당이 대승을 했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됐어요. 구의원, 시의원을 민주당이 97%를 싹쓸이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예고된 대승이었어요. 그쵸? 잘 생각하면, 이미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을 하면서, 이미 이번 총선을 앞두고 50% 깔고, 이미 선거운동하고 지방 권력의 교체가 됐다는 거죠.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지방 권력의 교체를 하면서 사실상 총선에 굉장한 유리한 고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 이번에 치러진 선거예요. 제가 보면. 예고된 대승이었죠. 그 예고된 대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뭐딴 데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방 권력의 교체 이후에 일어난 총선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21대 국회가 6월에 개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하반기에 어떤 개혁의 동력이나 국정의 운영의 힘은 당연히 세지겠죠.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가장 지금 당선자들의 고마워야 해야 될 사람들은 물론 국민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어떤 방역이나 세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번 총선의 선대본부장이었다고 여러분들 감히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꿈만 같은 180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먼저 엎드려서 절하고, 집권이 시작될 것이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진짜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참 처음에 어려웠죠. 여소야대에서 뭐든지 뭐 하면, 그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안을 안 해주고, 하여튼 그 심지어 너무 남북 평화 물결이 굉장히 한반도에 넘치는데도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을 받고 시작하는 대통령이에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행운이죠. 대통령 취임하는 순간 취임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180석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개혁을 이건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힘들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권 초반에 힘 제일 세잖아요. 정권 초반에 힘이 제일 세고 지방의회 권력도 앞으로 2년 후에 대선 이후에요. 그쵸? 대선 이후에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선은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권력하면 지방선거 의회까지 쫙 밀어붙이니까 요번 차기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저는 될 거라고 100% 생각하지만 지방 권력 의
입법 권력, 지방 권력, 행정부 권력까지 다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너무 속시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완벽한 어떤 시작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180석이 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저런 소리를 많이 듣죠. 뭐 개헌 빼고는 다할수 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개헌 빼고는 이제는 다할수 있다. 뭐 맞습니다. 개헌 빼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저런 것들은 다 들었죠. 뭐 필리버스터로 뭐 앞으로 국회 동물 국회, 그러니까 싸우는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식물 국회가 됐죠. 동물을 막기 위해서 국회 싸우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더니 오히려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통과시킬 수 없다 보니까 식물 국회가 됐는데, 이제 이것도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국회의 5분의 3, 5분의 3이 동의로 하면 그냥 막아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국회의 상임위가 몇 개가 있어요? 국회의 상임위가 몇개 있습니까? 18개가 있어요. 국회 상임위가 18개 있는데 현재의 180석이면요, 12개의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요. 대단하지 않아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12개를 갖고 올수 있는 의석이에요. 12개. 12개. 18개 중에서 12개를 지금 갖고 올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굳이 뺏기지 않아도 돼요. 법사위를 굳이 뺏기지 않고 쟤네들은 또 예결이나 뭐 그런 거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법사위를 굳이 내주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국회의장은 갖고 오고요. 12개. 어디 하나 안 중요한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양보하면 안 되는 게몇 개가 있어요. 과방위. 제가 아까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종편 재심사가 있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근데 딴지 우리 개국본 게시판에 뭐 딴지 펌이라고 하면서 어떤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글은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이분이 그 딴지 펌에서 글을 썼는데 뭐 짜증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은 글입니다. 왜 오류가 많냐면 180석의 지지를 모아 언론 개혁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건 문광이라고 했는데 요즘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거는 과방이에요, 과방이. 이분이 언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글 자체가 오류가 좀 많아요. 문광희 상임위원장 자리라고 썼는데 과방이다. 제가 이 글을 좀 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국회의장에서 3분의 2인 뭐 패스트트랙도 이제 맘만 먹으면 패스트트랙도 그냥 태워 갖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있냐. 여기저기서 개소리를 해요, 언론들이. 협치를 해야 된다. 그쵸? 오만하다. 독선이다. 이건 언론이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언론들이 자꾸 이래요. 거대 여당의 탄생. 독주가 우려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보세요. 독주가 우려된다. 우려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독주가 우려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종편이 가장 겁내는 게 뭐예요? 독주야. 그럼 독주를 해야 되는 거죠. 종편과 수구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180석 갖고 민주당이 진짜 밀어붙이고 독주를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민주당이 나설까 봐
독주가 가장 무섭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이나 저런 수구 세력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괴멸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또 협치 운운하다가 권력 줬더니 못 쓴다 그러면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어게인 열린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이유는요, 의회 권력을 식물 국회로 만든 거에 대한 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국회가 일하지 않는, 못하는 국회는 보기 싫다. 그래서 원사이드에게 한 군데에다가도 힘을 실어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이전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심판 선거였어요. 그 과거 여러분들 자꾸 이제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린민주당의 어떤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린민주당의 역사를 보시면요.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아 열린우리당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 자꾸 열린민주당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여러분들 정당이 나올 때 어떻게 만든 열린우리당이냐면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처음에 정당이 가치를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지역주의 타파였어요. 그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새천년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죠. 근데 민주당과 그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은 친노계 개혁세력과 한나라당, 즉그 3당 야합을 통해서 있다가 민주세력으로 옮겨온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김부겸, 그 당시에 김영춘, 이부영, 안영근, 이우제 이런 사람들이 김영삼 따라서 3당 야합에 의해서 한나라당에 있다가 새천년민주당 플러스 친노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창당에 합류하고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정당에 유시민 플러스 김원웅이 합류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그렇죠? 새천년민주당이라는 호남계 기반을 가지고 있던 정당에서 친노계 의원들이 빠져나오고 거기에 한나라당의 그 당시에 개혁파들이라고 했던 이부영, 김영춘, 김부겸 이런 사람들을 모이고 거기에 유시민, 김원웅 합류해서 만든 게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었어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가장 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요. 열린우리당이 그때 탄핵 역풍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해서 152석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152석. 그때 원내 과반을 차지했죠. 그때 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게 뭐였냐면 그 열린우리당이 가장 뼈아픈 게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 추진을 했었는데 실패합니다. 기억나시죠? 국가보안법, 사학법, 정말 이것저것 추진하려다가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권력을 줘도 그때 이제 입진보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진보가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더 욕을 해요. 저렇게 원내 과반을 줬는데도 사학법 하나 처리 못하고 국가보안법 하나 처리 못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시사하면서 완전 돌아섰어요. 그때 입진보들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래도 싫다, 이래 저래도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대연정을 얘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등돌렸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을 줬을 때 국민들은 개혁을 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도 제대로 못 쓰는 정당에게는 다시는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권력을 쓰라고 줬는데 권력을 못 쓰니까 다시는 그 정당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계속 언론들이 계속 부추길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오만하다. 내년 대선 앞까지 언론이 할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개혁의 추진력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미래통합당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면요. 오만한 거대 여당. 계속 이걸 할 거예요. 그럴수록 민주당은 주눅들지 말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권한 내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한다 그러면 관료 조직도 움직이는 거예요. 아, 권력을 그동안 관료 조직들이 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우리는 늘 이런 얘기했죠.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언론은 아직도 저쪽 편을 들까요? 왜 관료 조직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저렇게 편향되게 관료 조직들은 문재인 정부를 반발을 할까요? 권력을 조여줬을 때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면요. 뼛속까지 민주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요즘 제가 언론사 얘기해드렸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편집장을 날리고 어떤 언론을 장악하고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기고 알아서 깨갱하고 딸랑이들만 남죠. 지금 KBS나 MBC나 어떤 공영방송이 왜 제자리를 못 찾나 했더니 사장이 바뀌고 보도본부장이 바뀐다 그래서 걔네들이 알아서 기는 게 아니라요. 니들은 민주적이잖아. 니들은 민주적인데 나는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쓸 거야. 응? 니들은 민주적이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대요. 바로 관료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저들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면요. 관료 조직들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기어요. 하여튼 슈퍼 야당.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게 있더라고. 지금 우리가 뭐 87년 이후에 뭐 이런 대승은 처음이다. 근데 여러분들 1990년도에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민주당이 단독 정당으로 180석 얻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더불어 시민당도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 얻은 건 처음이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3당 야합 때. 그 당시에 민주정의당 플러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플러스 그 당시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 3당 야합 때 여러분들 299명 중에서 무려 218명 이때는 개헌이 가능하고도 남는 3당 야합에 의해서 299석 중에서 218석을 먹었었어요. 3당 야합 때. 이때 3당 야합에 의해서 그 218명이라는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 근데 단독으로는 만든 적은 없죠. 이때부터 이제 부울경이 굉장히 보수화되기 시작했던 지역이죠. 이때부터 부울경이 보수화되니까 충청권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단일 정당으로서 어떤 5분의 3을 넘은 거는 최초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려스러운 점과 그러면 이겨내는 법. 이제 언론은 계속 엄청나게 깔 겁니다. 그렇죠?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그래서 뭐 당내 굉장히 분열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대 정당이 탄생하잖아요. 거대 정당이 탄생하면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계파가 생겨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게 근데 민주당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과언은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180명이라는 거대 정당이 생기면 그 정당의 계파가 생기면서 계파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계파 싸움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가 있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하반기까지 50% 이상을 상회를 하면요. 모두가 친문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친문 정치가 되는 거고 계파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계파 정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점은요, 진보 정권이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능력한 정권에게 권력을 쥐어줬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또다시 열린 우리 당의 그 때의 생각을 진보 지지자들에게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권 싸움 가장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권력을 쥐어줬을 때 가장 잘한다는, 그러니까 진보의 능력을 보여줄 때요. 지금부터는 진보의 능력을 보여줄 때고, 그렇죠? 그들은 독주를 겁내고 있어요. 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독주를 하라고 의석을 밀어준 거예요. 저는 반드시 계속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독주를 하라고 의석을 밀어줬으면 미래통합당의 눈치 보지 않고 국회를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여서 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주를 하라고 의석을 국민이 줬다는 거는 진보 정권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이번 총선 여러분들 기적 같죠? 저는 앞으로 자한당은 괴멸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선이 딱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60대도 진보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60대도 진보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60대를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년대 운동권 세대가 60대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80년대 운동권 세대가 60대고 그들이 이제는 진보 세대, 60대도 진보다라는 말은 어떤 큰 의미가 있고, 왜저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괴멸되지, 그들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힘들 것이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확한 팩트는 이거예요. 반공세대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반공세대와 남북 평화 통일 시대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반공세대는 6.25를 경험하고 반공에 대한 굉장한 그 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0년대생들이 과거에는 반공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80년대 어떤 민주화 운동의 시대는 사실상 통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공세대와 통일 시대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제 80년대가 60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는 반공세대의 종말과 통일세대의 60대의 진입은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몰락은 예견돼 있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해갖고, 이번 총선에 큰 승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6.25 전쟁 세대는 사실상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2년 후에 대선, 4년 후에 총선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반공세대의 역사적 퇴장과 이제는 한반도 통일세대가 60대, 70대까지 이제는 올라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반도의 평화 통일 세대가 우리나라의 주류 세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권력을 쓸 줄만 아는 정당, 그리고 진보 정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면, 60대, 70대 편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60대는 자기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표를 찍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요즘은 60대도 젊으니까요. 근데 70대 이상이 되면요, 대부분,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공세대와 통일세대의 가장 다른 점은요, 반공세대의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독려를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과거 반공 세대의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보수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민주당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식애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를 찍으라고 가르쳐줬었어요. 그러나 이 통일 시대가 어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60대들은 알아서 투표를 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70대 이상의 아직도 반공 세대들은요. 지금은 30, 40 때의 진보적인 어떤 통일관을 갖고 있는 민주 진보 세력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도 자식이 부모한테 투표를 독려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대들은 본인들의 의사로 찍는 투표율은 5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70대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 이번에 어디 찍어야 돼? 그러면 저희 70대 이상의 부모 세대들은요. 자식 잘 되는 게 우선이라서 자식이 어디 찍으라 그러면 대부분이, 아, 자식이 찍으라는 대로 찍는 성향이 많지, 자기가 독단적으로 표를 생산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면 70대는 자식이 부모한테 권유하는 대로 70대 이상은 투표를 하기 때문에, 60대, 70대에서도 민주 진보 진영이 크게, 제가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낀 세대거든요. 위로는 7, 80대의 노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그 자녀를 갖고 있다고요. 이제는 만 18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자녀와 부모를 중간에서 바로 50대, 이번에 여러분들 5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고 나오잖아요. 5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낀 세대, 자식에게도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를 독려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투표를 독려할 수 있어서 저는 제가 분석할 때는 이번에 선거는 50대에서 판가름이 났다. 그 50대가 자녀와 부모를 50대는 본인은 가장이 50대 가장이 표는 한 표지만 실질적으로 그 50대의 진보적인 가장이 행사할 수 있는 표의 범위는 5표 이상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몸살이는 21대 국회 운영은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에게 철퇴를 맞을 것이고 종편이 떠드는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은 4년 내내 내년 대선까지 쭉 끌고 갈 건데 그거에 주눅들지 말아라. 오히려 진보의 능력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본인들이 일사천리에게 개혁 입법들을 처리하는 건 독선이 아닌 진보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들은 독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진보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거는 남북 관계다. 21대 국회에서 남북 문제만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적으로 아주 추진력 있게 추진한다면 이제는 반공 세대에 남아있던 반공 세대들마저도 종말이 될 테고 결국은 그게 바로 박정희의 신화를 깨는 것이다. 여태까지 반공 빨갱이 프레임으로 TK 지역과 PK 지역을 장악을 했던 저는 PK와 TK를 가장 변화를 할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포용력이나 협치가 아닌 진보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진보가 앞서 나간다 그러면 저는 TK와 PK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있어서 그들은 아직도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치부하는 굉장히 반공 사상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애써서 TK 공약을 발표하고 PK 공약을 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남과 북의 평화 정착과 남과 북의 어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밀어붙여갖고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관광을 가고 북한과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얘기하는 빨갱이 프레임도 먹히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TK, PK에서 북한을 다녀오면
그들이 여태까지 얘기하였던 반공 이데올로기 어떤 그 빨갱이 프레임은 저절로 깨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이것만 성공한다 그러면 TKPK도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굉장한 이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얘기가 길었죠. 거기에다가 저는 TK와 PK에서 이번에 뭐 의석은 많이 졌죠. 의석은 많이 졌지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큰 선전을 했다고 봐요. TK에서도 뭐40% 가까이, 그렇죠? 40% 가까이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늘 TK와 PK에서 의석은 주고 있지만 점점점 TK와 PK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요. 과거에는 20%대, 60%대, 20% 이 정도의 압패를 당했는데 지금은 저쪽에서도 뭐 50몇 퍼센트, 이쪽은 뭐30% 후반 아니면 40%까지 응? 저는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변화에 자유한국당이 늘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점 반공 세대가 몰락하고 평화통일 시대가 오면서 저쪽도 지지율이 보이지는 않지만 1%, 2%, 3%, 4% 계속 끊임없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저쪽 지역에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그리고 21대 요번에 저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안철수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대승을 할수 있었던 것은요. 실질적으로 호남의 색을 뺐던 거예요. 여태까지 요번에 민생당이라는 호남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왜 역사 속의 뒤안길로 다 탈락을 했겠어요? 늘그저 수구 보수 세력이 만들었던 영남과 호남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사실상 양쪽 분할을 해놨었는데 민생당이라는 호남의 기득권들이 모여 있는 정당에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253개 지역의 후보를 전체적으로 다 내면서 전국 정당의 기틀을 갖추면서도 호남을 차지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오히려 더 저는 TK와 PK에서 점점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요. 과거의 호남 정당이라는 그런 그 수구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서 민생당과 국민의당이 그 전에 생기면서 전국 정당이라는 오히려 민주당하면 전국 정당이지 민주당을 호남 정당이라고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갈라치게 했던 그 프레임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안철수나 박지원이 민생당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호남 정당이라는 갈라치기 프레임이 안 통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욱더 강한 결집력을 보이고 강한 어떤 표를 얻게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사실상 싹쓸이를 했잖아요. 전국 정당 호남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호남을 싹쓸이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호남에서 또다시 홀대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또 언론은 민주당이 호남을 다 차지했지만 호남 홀대론을 들고 와서 또다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기를 할 것이다. 그 호남 홀대론의 갈들라치기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요. 미래 권력,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왜 제가 21대 국회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계파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조국, 그쵸?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국. 뭐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좋아하시는 의원들 많죠. 이게 조국 임종석 누가 봐도 친문이죠. 조국 임종석 누가 봐도 친문이죠. 그거는 현재 권력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친문 인사들은 현재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미래 권력은 누구예요? 미래 권력을 따지려면 이낙연 그 총리가 먼저 뽑히죠. 그 다음에 이낙연, 뭐,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뭐, 지금 올라오는, 뭐, 박원순, 뭐, 이런 권력들이 있겠죠.
민주당이 가장 조심해야 될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 이후에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우려되는 게두 개가 있어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통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PK와 TK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떤 대권 후보를 바라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TK와 PK의 민심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영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의 대권 후보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TK와 PK의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남 출신의 대권 후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불리합니까? 이낙연 총리가 불리한 거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는 호남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영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 이러면서 언론에서 얼마든지 갈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인구 비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권력이 막판에 또다시 과거에 어떤 집권 세력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계파 정치예요. 집권 세력의 오만함은 계파 정치에서 나옵니다. 그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조금 이제 의석이 많으니까 이낙연을 대권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또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미래 권력에 줄을 나는 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미래 권력에게 줄을 나는 게 권력의 속성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미래 권력에게 줄을 나고 하는 의원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에게 줄을 나는, 미래 권력에 줄 서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박원순의 줄 서는 미래 권력에 있을 테고, 이재명에게 줄 서는 미래 권력. 그런 미래 권력에게 줄 서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말기까지 50% 이상을 유지하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파 정치 못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60% 되면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럼 계파 정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에 지지율이 낮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려고 했죠. 왜? 대통령 지지율이 없으니까. 자기 대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네 정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열린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나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에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쪽으로 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제가 그래서 제 꿈이 뭐라 그랬어요?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반기까지 어떤 미래 권력에게 협조를 받고,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권력이 힘이 더세 갖고 현재 임기 1년 남았다 그래갖고 현재 권력을 무시하게 되면 당내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열성적으로 지지해 줘야 돼요.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주차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60% 나오는 대통령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그 어떤 대통령 후보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지지하는, 그리고 퇴임 후에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 꿈이에요. 네.
우선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거 할게요. 그 방통위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사타파의 21대 어떤 총선 분석, 요렇게 총선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총선 분석을 많이 봤지만, 굉장히 좋은 점, 상임위 18개 중에서 12개 정도를 이미 확정지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기분 좋은 소식이고, 우려되는 점들도 진보 정권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오만과 독주라는 언론의 프레임에서 이겨내서 오히려 독주를 통해서 진보, 이거는 독주가 아니라 진보 정권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줄 때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표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 그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총선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반공세대와 평화통일시대의 세대 교체의 선거였다. 그래서 60대가 진보적 80년대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반공세대는 저무는 것이고, 평화통일세대 80년대 운동권들이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60대도 이제 진보의 세대로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21대 총선에서 국회가 이것만 잡으면 선거한다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말 진보 정권이 능력 있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왜 국민들에게 필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면, TK와 PK도 과거의 박정희의 어떤 유신의 잔재, 그리고 독재 정권의 향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오히려 TK와 PK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일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미래통합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TK와 PK의 표를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는 것은, 그는 아주 형편없는 오산이다. 절대 미래통합당과 연정을 통해서 TK와 PK에서 얻어올 수 있는 표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진보지정의 지지층이 분열된다. 오히려 TK와 PK는 반공정신, 그리고 박정희 향수를 없애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선물은 끝났다. 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건 모든 걸 해줬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권력을 국민들이 바꿔줬죠. 지방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권력을 국민들이 바꿔줬죠. 이제는 그 의회 권력이 지방 권력을 바꿔줬죠. 의회 권력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번에 의회 권력도 다 바꿔줬습니다. 한마디로 행정부, 입법, 지방 권력까지 모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들이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과 정말로 우리 진보 정치가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할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투표였습니다. 그 마지막 투표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줬으니까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18대, 아니 21대 어떤 180석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